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그림책으로 보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채셔라고 하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이 고양이는 아주 똑똑하고 냉소적인 고양이입니다. 주인공인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많은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 채셔라는 고양이를 만나서 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셔라는 고양이가 오히려 앨리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동화 속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생길 위에서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방향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길 위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당해 온 민족이 멸망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막막하고 황무한 곳입니다. 제대로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길은 땅 위에 난 길이 아니라 생각 속에 난 길, 즉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의 혼란, 판단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고 옳고 그름, 버릴 것과 취할 것, 잃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야 할 과거는 그리워하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바로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는 불사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다베라 광야에서 일어난 불의 심판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점검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잴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기 직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로 왕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바닷속에 수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60만 명이 넘는 거대 인원이 갑작스럽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매 순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이 작렬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계대책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받을 은혜를 잊는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고 신앙의 추락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는 순간 찬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도구로 원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나의 무수한 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대속물로 주실 만한 그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곧 온전한 믿음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신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나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욕망의 함정,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앞을 향해 잘 가려고 해도 함정에 빠지면 넘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함정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함정을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함정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함정은 탐욕의 함정입니다. 욕망의 함정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베라는 기브론 핫다라와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 말은 욕망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1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삼이 있었더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욕심을 낸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여기 이 4절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당시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수 민족들도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 있다가 불만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이유가 참 하찮습니다. 고작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유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가질 불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홍해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매일 만나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불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며 굶주림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섞여 사는 무리, 즉 소수의 이방족속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에 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열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에 하나님은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벌이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 후에 이스라엘은 3개 지파씩 이 4개의 대열을 조직하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대열을 갖추고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오합지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대열을 짓고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다베라입니다. 이 다베라에 도착한 때는 새로운 각으로 행군을 시작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대처럼 대우를 정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광야를 향해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는데 그 전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 여기 3일 길을 갈 때 이 3일 동안 진행하고 그 쉬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는 범죄로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몇몇 이방 족속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불평하자 거기에 휩쓸려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만나에 질렸으니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욕망이 바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탐욕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탐욕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채워지면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공동체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미래를 좌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탐욕이 낳은 무수한 파괴와 참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 꽃같은 어린 싹들의 미래를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베라의 다른 이름이 기드롯 핫다와인데 이것은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 인간의 욕망을 벌하셨기 때문에 다베라가 욕망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탐심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세워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면 그 과정이 어쨌든 어떤 잘못을 범하든 합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이즘입니다. 탐욕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욕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채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탐욕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돈에 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힘에 굴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명예와 권세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한순간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도 미혹에 넘어가 탐욕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욕망의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한 과정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넘어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의 안락과 풍요만 생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게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KJV 버전 영어 성경으로 옮겼는데요. Where there is no vision, 그 다음에 the people, 이게 이 페리시라는데요. 이것은 망하다는 뜻입니다. 이 페리시는 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제 멋대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욕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많이 나빠서 눈에 피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감는 습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과 의사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눈이 필요하면 자꾸 이렇게 먼 곳을 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산을 본다든지 뭐 멀리 있는 구름을 본다든지 멀리 있는 하늘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멀리 보는 습관이 오히려 좋다.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멀리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그 사역을 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막 경쟁하다가 이게 뒤처지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꾸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그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꿈을 생각하라고. 꿈을, 어떤 꿈을 앞으로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지금 답답한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쟁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한 현실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룰 꿈, 내가 앞으로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미래를 멀리 바라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 기도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방황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원망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함정에 빠졌어도 다시 일어서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논산에 있는 사모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마을이 있는 위치는 금강이 흐르는 아주 넓은 그 들녘 한가운데 하천뚝 아래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얼마 전에 그곳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다 해서 그 이 가구의 한 70% 정도가 이주하고 한 30%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곳은 이게 들녘입니다. 넓은 들녘이고 또 이게 이제 그 이 하천을 끼고 있으니까 이게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낍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앞이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그래서 이 안개 때문에 거리를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뭐 옆집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동네 나갔다가 마을로 들어올 때 아침에 일찍 나간다든지 또 저녁 때 늦게 어디서 들어올 때 안개가 너무 쫙하게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뚝 밑에 있어요. 동네가 이게 뚝으로 쭉 길을 가다가 동네에 들어가려면 뚝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를 지나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교회에 십자가 종탑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탑을 지금 높게 세웠어요. 이 종탑을 높게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불을 네온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불을 밝히게 되자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에 불을 밝히게 되자 그때부터 어디 갔다 들어와도 안개가 끼어도 이게 뭐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안개가 많이 끼어도 그리고 밤이 어두워도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멀리 들어서 몸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의 종탑만 바라보면 잘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들어올 때 그냥 종탑만 딱 바라보면 종탑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의 불빛만 바라보면 길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저에게는 도전이었고요. 저희 교회가 셀교회로 지금 전환해서 한 15개 교회 정도 그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도 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염려 많이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건축할 때도 그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생각, 지금보다 더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사실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성도님들이 제 뜻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흥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혜연인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막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얘를 잘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그러려면 좀 이렇게 집에서 좀 고등학교는 이렇게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서 일부러 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기숙사에 태워다 주면서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힘들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너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룰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도 내가 목회를 하는데 수능시험 공부하듯이 내가 열심히 아빠도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너의 꿈도 이루어지고 아빠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대학교 1학년이니까 혜연이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꿈을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역의 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지금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주님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이런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 신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잠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을 때 있지만 또 탐심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회복이, 거기에 고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